자, 오늘 반종민 소장님은 보안은 필수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시장이 뭐 워낙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앞으로 뭔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 또 꼭 필수적인 분야 이런 것들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양자 암호 분야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어제 이제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과기부에서 미주 여권 이은 두 번째로 벨기에 브뤼셀에 개소식을 좀 가졌고요. 사실상 네. 유럽과 그 양자 과학 기술 협력이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양자 암호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도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양자 암호를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 송수신자 간의 원거리 통신 시 그 비밀키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결국은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결국은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양자 암호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보안 및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그 미주 여권의 이제 두 번째를 통해서 협력이 본격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를 기반을 통해서 국가 간의 이제 협력 분야 모델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높고 내년에는 심화된 협력을 좀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단기간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는 올해도 있지만은 내년에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좀 더 타이트하게 보자 한다면 한국 대표단이 이제 그 11월에 그 영국 쪽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영국 간의 그 전문가 간 공동 연구 발굴 워크숍을 좀 개최를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부 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11월 1일부터 2일부터 3일 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양자 암호에 따른 이슈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뭐 처음 듣기에는 어려우시겠지만 결국에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보안과 관련된 쪽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도 뭐 산발적으로 좀 엮여 있는 테마주 성격도 있고 또 관련해서 조금 더 실적도 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말씀해 주신 보안 또 양자암호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좀 생소하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이고요. 엑스게이트. 이 엑스게이트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그리고 관제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는데 사실상 최대 주주가 가비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비아와 이제 연계되어 있던 기업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자회사 로 이러한 엑스게이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SK텔레콤과 양자 암호 통신을 기반한 VPN이라고 하는데 이 VPN이 사실상 기반 가상 사설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그 VPN에 대한 기술을 좀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VPN 이용 시 필요한 장비 외에 별도로 추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원사용료도 사실상 그렇게 뭐 동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효용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달 업계에서도 퀀텀 VPN 기술을 탑재한 제품 상용화에 성공을 했던 것이 동사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 기업적인 부분에서 기술력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동사에게서 앞으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사업 추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네. 양자 암호 기반을 통한 그 VPN 그리고 홈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사업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래쪽에 4,500원부터 5,000원 사이의 그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네. 위에 지금 5,700원부터 6,100원 사이의 저항 구간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5,700원 정도 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추세의 흐름들을 봤을 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 만약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6,500원 정도 됐을 경우에는 또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5,400원대 매수 시점을 본다 하면은 네. 6,000원대까지 이상 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수익 실현하는 것을 좀 투자 전략으로 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엑스게이트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한 종목 더 준비하셨죠? 어떤 거 볼까요? 네, 솔리드라는 기업이고요. 솔리드. 이 솔리드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5G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특화된 종목이다라는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뭐 3분기 그 2022년 3분기 이후로부터 계속 4분기 동안 연속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5G에 대한 기대감이 인프라 그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도 나중에 미국 5 인프라 투자에 따른 이슈가 부각받았을 경우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24년 말에 뭐 6G 레디라고 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5G 인프라 투자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양자 암호에 따른 이슈는 그 동사가 그 투자사가 있는데 그 크립토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크립토랩이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보유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5G에 따른 이슈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양자 암호에 따른 이슈가 복합적으로 좀 부각이 돼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 좀 증시가 매우 좋지는 않고 그 기술적인 흐름들이 대다수 좀 좋지는 않은 가운데 네. 오늘 이 기업의 경우에는 잘 버텨주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6,000원 아래때까지만 좀 잘 버텨준다 하면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추세를 다시 재전환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6,800원까지는 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그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매집 주체는 깨진 흔적은 없었고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니까 지금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6,800원대 목표가를 잡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리드와 엑스게이트 두 가지 종목 양자암호와 보안 관련된 종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보안은 필수다라고 하면서 양자암호 쪽에 저희가 키워드를 김덕호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자, 대표님은 이 종목,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습니까? 앞서서 이제 초장님께서 엑스게이트 말씀하시면서 잠깐 SKT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결국 이제 네. 우리가 지금 양자암호 관련된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FBI 간부가 실제로 중국 공안부에서 이렇게 비밀 코드를 많이 빼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 암호 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양자암호 체계를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 퀀텀 비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술력은 지금 이제 미국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국 기술력만으로 오히려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지가 있느냐? 지난 8월 24일 날 이제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원에서 이제 양자 암호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표준 초안, 특히 양자 내성 암호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표준 초안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이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 암호 부분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양자키 분배 배분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QKD라고 합니다. 이 부분 기술을 이제 뭐 KT랑 같이 가지고 있었고 LC루프스 같은 경우에는 양자 내성 암호 이쪽에 조금 특화가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내성 암호 쪽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9월 초입부터 해서 이미 조금 시작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뭐 AI 시장 이 부분 조금 이제 프리미엄을 받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상승이 좀 많이 높았다 해석을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단기적인 매물을 좀 내어섰을 때 이때 증시 변동 때문에 전반 좀 조정이 있었지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이제 SK텔레콤 같이 이런 어떤 통신 3사들도 사실은 그동안 5G 때문에 워낙 이제 뭐 국민들을 뒤통수를 쳤다 이런 논란들 때문에 주가도 많이 반납을 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볼 때의 어떤 AI 시장과 그리고 이 보안 관련 시장을 보셨을 때는 다시 한번 메리트를 상승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텔레콤 대형주 쪽으로 하나 소개를 또 해주셨네요.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또 발전을 하고 적용되는 기술들이 늘어날 테니까 미리 한번 저희가 접근하는 전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나 업종도 미리 좀 보면서 저희가 공부도 하고 대비를 해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함께 알려드렸습니다.